대단하네요. 안진남. 아우. 먹침에 독 들었어. 확실히 상했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개장과 함께 대결을 펼칠. 요즘 노래 제발. 주인공.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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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은우랑 어제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 대화를 좀 했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지난주 게스트 누구인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오, 오, 예. 지지난주. 지지난주. 네. 그러면서 은우가 연구를 계속 했고 지금도 또 저한테 무슨 노래 나올지 알 것 같다고. 오, 어? 어?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지금. 잠깐만. 우와. 먼저 그러니까 어떤 노래인지 제 느낌상 2주, 3주 전에 나왔던 게스트분의 그룹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위키미키 친구들 나왔을 때도 나오고 딱 2주 있다가 위키미키 노래가 딱 나오더라고요. 오야 야, 이거 접근법 신기해. 이거 일리 있어. 형한테 얘기해서 전주, 전전주 들어봤더니 신동 선배님이랑 은혁 선배님. 아, 그렇지. 그래서 감히 오늘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슈퍼주니어 선배님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휴즈 노래를 엄청 정독하고 왔어요. 그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좀 아닙니다. 네. 아, 아니네. 네. 네. 오늘은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잘생긴 김동현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약간 허당끼도 있고. 공식일까? 그래서 전혀 동의하지 않네. 아니야 했잖아 내가. 자, 오늘 함께할 노래는 남자 그룹입니다. 그럼 다 맞춘 거나 마찬가지야. 남자 그룹을 맞췄어. 반은 맞췄어. 정답이야. 남자 그룹이잖아. 반은 맞췄어요. 반은 맞췄어. 반은 맞췄어요. 가요계 갓띵작 그룹. 갓세븐입니다. 세븐? 어려울 것 같은데? 걸스입니다. 걸스. 어떻게 알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잘한다, 여성. 됐다. 세븐이 멋있다. 누구도 알아, 누구도 알아. 괜히 믿음 엄청. 사나도 알아? 저는 몰라요. 아, 그래? 아, 솔직한 질문에. 구구. 전원까지 근데 저는 듣는 거 자신 있습니다. 좋아. 자, 한 분은 듣는 거 자신 있다. 한 분은 이 노래 안다. 자, 갓세븐의 걸스. 다 같이. 소녀는 걸, 소녀는 보이, 그리고 신중년은 으쨔. 뭐야? 들어봐서. 계속 죽여만니 yeah. 난 나타나기만 해도 그녀 바라보기만 해도 길이 숨쉬기만 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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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자, 지금이요. 쌍둥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정말 매트릭스처럼 복지라도 할까 날 글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한번 오픈을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은 제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아니 믿겨요, 형. 자, 신노엽 씨의 믿기지 않는 바스 오픈. 이게 뭐가 앞에 쭉 나오다가 뒤에 복지라도 할 걸. 복지라도? 복지라도 할 걸. 여기. 저도. 자, 저도 박정우 씨 오픈합니다. 바스 반. 여기. 오픈. 쌍둥이는 들었어. 쌍둥이 하고 나서 붙이라고 할 걸. 붙이라도 할까 말? 뭐 말은 안 돼요. 맞아요. 제가 거의 비슷하게 적어줬어. 복지라도 학교가 이게 비슷하니까. 복지라도 학교가. 복지라도 학급 날. 복지라도 학급 날. 복지라도 학급 날. 다음 거. 복지. 한해 오픈. 거의 많이 썼네요. 쌍둥이처럼 바깥에 적구나 매트리스처럼 적기라도 할까 봐. 진짜 잘한단 말이야. 16위가 쭉쭉 올라갑니다, 한 해. 병원을 다니나? 뒷병원을 다니는 거 아니야? 자, 우리 베토벤 오픈할까요, 베토벤? 예, 빨리 오픈이요. 와, 쌍둥이네. 예, 묵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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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으로 끝났어, 난. 많이 못 들었네. 나 정말 매트리스처럼 쪽지라도 할까 날. 매트리스. 아, 매트리스처럼. 쌍둥이 매트리스처럼 복지라도 할까 날. 매트리스처럼 복지라도 할까 날.
쌍둥이라도 나는 정말 그 매트릭스가 그 영화 매트릭스인 줄 알았어 또. 근데 매트릭스라도 할까 나 정말. 매트릭스처럼. 자, 피오 갑니다. 피오의 파스반. 아 피오가 잘 오픈. 왔어. 아침 먹고 와야 돼. 아침 먹고. 오, 좀 많이 들었다. 오픈. 오. 할까봐. 매트릭스에서 빛의 인간이 나오잖아. 말이 되네, 말이 돼. 대박. 이게 시험을 못 치니까 이게 또 평지가 올라가네. 시험이 맞아. 아니 너무 잘 맞아. 자 이제 아스트로의 첫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 이 노래 알아요, 은우. 그리고 나 잘 들어요, 산아. 자 막내부터 갑니다. 자 산아 바스 오픈. 오픈! 어? 뭐야? 어? 잠깐 밑에 뭐야? 줄이... 뭐야? 되게 많이 쓴 줄 많이 쓴 줄 알았어, 진짜. 어...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아, 그렇게 나누면은 잠깐만 일곱 글자? 글자밖에 없는데? 네. 굉장히 해맑고 당당하다. 어, 당당해서 좋다. 어, 근데 근데 좋겠어, 정말은. 진짜 정확히 들었어요. 어, 좋겠어. 난 정말은 진짜 들었고. 좋겠어, 정말은. 정말. 어? 은우 형이 많이 썼다. 걸스 걸스 걸스를 알고 있는 은우 바스판 오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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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처럼 랩이라도 할까 봐. 저기다. 어? 자 불러볼게요. 쌍둥이였으면 좋겠어 정말. 매트릭스처럼 랩이라도 할까 봐. 자 타임. 쌍둥이였으면 좋겠어 정말. 매트릭스처럼 랩이라도 할까 봐. 자 타임. 지금 쌍둥이였음과 밑에 기억 할까 봐가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오늘 전제. 자, 아 이거는 쌍둥이는 들었어. 쌍둥이 하고 나서 부치라고 할 걸. 부치라도 할까 말. 그 매트릭스가 영화 매트릭스인 줄 알았어. 오! 일리 있다. 매트릭스처럼 복제라도 할까 봐. 말이 되네, 말이. 아, 이거는 바스 논란, 인성 논란 나올 수 있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아니, 자, 공식 입장 들어봅니다. 아, 뭐라 들었는데 못 쓰고 좋겠어 정말이 확실해서 그것만 쓰고 있었는데 네네. 앞에서 얘기해서 쌍둥이를 끼워 넣었고요. 솔직하다, 솔직하다. 착해. 착한 거야. 솔직한 거지. 그래. 정확히 체가 다른 건 다 밀어둔 거다. 좋습니다. 자, 요거 포함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그럼.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럼. 너무 솔직하다. 찍으면 된 거야. 자, 이제 원샷을. 1차 바스에 가장 많이 맞춘 분 보여주세요. 자, 누굽니까? 자, 누굽니까? 은우! 오! 이야! 이야,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요, 아, 자기 PR을. 게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게스트 이름 좀 써주지, 그럼. 말이야. 어, 기본적으로 일단 드릴 거 다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글자 수 오픈합니다! 26글자 딱 떨어져요. 자, 26글자가 딱 떨어진다. 어, 뭐, 매트릭스. 다 들었으니까 당연히 영어 매트릭스. 들어가죠. 자, 영어 하나 있어요. 그쵸, 매트릭스. 인기가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남자의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한 곡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붙는 가사. 자, 문제곡의 주인공이 마치 저 은우 씨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1년 365일 차은우로 산다는 거 굉장히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자, 형 뭐 어때? 너 행복하겠지. 애교 없어, 애교 없어. 애교가 없어. 어디 가든 매일 이제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본인은 약간 좀 민망해요, 어때요? 좀 부끄러운 부분도 좀 있죠. 어, 네. 인터뷰 때는 나는 매일매일 안 질려요, 즐거워요. 잘생겼다는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라고. 그렇겠지. 좋지, 얼마나 좋겠어. 기분 좋지. 그런 내용이에요, 곡 전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탱크 씨가 정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망했네. 피오
거 정리했는데 네. 한 글자가 모자라요. 정말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가 알아. 쌍둥이라도 있었음이고 좋겠어 정말. 오. 그렇게 아니, 하면 딱 맞아. 아닌 거 같아. 왜? 아니 말을 왜? 야 타이밍이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얘기해줘. 아닌 거 같아. 오셨다 아니잖아. 말 끝나자마자 그러냐? 아니야 근데. 아, 맞는 거 같은데? 어, 좋겠어 정말 안 있었으면 좋겠어. 쌍둥이 라도는 아니고 쌍둥이 처럼이 더 많이 들어. 아니 쌍둥이 라도가 많아. 라도야. 라도가 많아. 세영이 형도 라도고 나도 라도를 들었어. 발음이 너무 달라서. 어 라도가 맞아. 라도. 그러면 넉살의 그 정말을 받아들입니까? 아 정말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저 정말. 저 무조건 들었어요. 아 정말 나 정말 들었어. 마지막에 정말이야. 그러면 쌍둥이라도 있었음 좋겠어 정말. 이게 맞는 거 정답 같은데? 그래. 그리고 아랫줄도 매트릭스처럼 복제라도 할까 날 하면은 할까 날 하면은 할까 날이야? 바 아니야? 할까 바. 아 여기서 삐끄다네. 아 나는 날로 들었거든요. 날바. 나도 날로 들었어. 날일 수도 있죠. 나도 말로 적었는데. 그러니까 나 그런 느낌이었네. 말 날. 저는 복제라도 할까 날. 할까 날. 좋은데? 나도 날. 난 날 날 날. 어 날? 할까 봐. 날. 할까 봐였는데. 할까 날. 아야? 할까 날. 아니 근데 너무 편의하지 않아 좀? 그렇지. 차은우 씨는 또 바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그? 아 근데 저는 이 부분 안무를 기억하는데 안무를 어, 기억해? 아마 일자로 서 있어가지고 어. 형 그거 있죠 그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발로 하고 뒷 사람은 다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꺼져 있는 그 안무가 여기 이 파트에 들어가는 걸로 그게 이제 바랑 어울립니까 날이랑 어울립니까? 제가 봤을 땐 날 안무예요 바 안무예요 날이랑 좀 더 어울리지 않나? 날 어? 할까 봐 하는 말투가 조금 괜찮아 야 이거 첫 번째 괜찮죠? 봉창이 안 섰잖아 봉창이 봉창이 오 왔다. 오. 날이 맞습니까 아까? 그래 날만 맞추면 돼. 그래, 날만 어, 그래 그래. 응 마지막 글자. 응 날을 물어보면 응도 맞는지. 아니 있으면 좋겠어 정말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 음과 날이 맞나요? 음과 날. 내 생각에 음날 맞으면 이거 조용하게 식사합니다 저희. 조용하게 밥이나 먹고 가자 그냥. 날이. 같이 먹고 왔는데 아. 주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아! 청아! 봉청아! 8번 응과 26번 날이 맞니? 맞아요? 맞네. 맞습니다. 이게 귀족 옷을 입어도 이렇게 화대하지. 보글보글? 아니요! 아니요! 다시 듣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는 날이 틀렸는지 음이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야. 맞아, 맞아. 명이나물 소고기 파스타. 아, 이게 나와요? 명이나물 소고기 파스타? 은우 씨는 뭐 어떻게 파스타 좋아해요? 아니면 육개장이에요? 아, 눈치 안 봐도 돼요. 이거 본인 의견 얘기하면 됩니다. 파스타냐, 육개장이냐? 파스타, 파스타. 아, 파스타도 좋아. 육개장이요. 웬일이야? 지금 많이 보네. 웬일이야? 지금 많이 보네. 파스타 좋아해요? 형 원래 파스타만 먹어요. 아니 요즘 입맛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 원래. 어 착하다. 착해, 오늘 진짜 착해. 착하다. 왜냐면 아까 마이크 달 때 항상 그 전날 좀 요즘 집에서 혼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첫 번째는 좀 국물을 많이 달라고 하는 편이지. 그래서 그걸로 좀 해장도 할 때도 있고 뭐 이랬더니 지금 그런 사람을 배려해서 그 선배들을 배려해. 아 왜 좋아요. 왜? 신현 씨에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은우 씨? 제가 얘기로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은우 씨가 질문하는 걸. 지금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아침 식사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아 여기서 해장하는 거지 뭐. 아 여기서 해장하는 거지 뭐. 아니 내용이 많이 다르잖아. 아니 저 파스타 너무나 좋아하는 파스타까지도 내려놓고 육개장. 그래도 가까이 갔을 때 쓰는 것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쓰는 거야 원래? 좋습니다. 다시 듣기를 씁니다. 가자 가자. 맞추자. 자 마지막이 날인지 아닌지도 듣고 쌍둥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정말인지. 있었음. 형이 한 줄 들을래.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한림 씨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닿는 건데. 지금 뭐 한 줄씩 나눠 듣기로 했어 사나랑 오늘은? 이거 제가 한 줄씩 듣기로 하자고 했는데 네. 형이 또 찼어요. 아, 진짜.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첫 줄에 형이 두 번째 줄 하는데 난 저 매정하게 얘기 좀 하지 마. 게 아니니까. 집중해서 한 줄 한 줄 듣자는 거지. 집중해서 한 줄 한 줄 듣자는 거지. 아, 진짜. 다
일단 그렇게 있다가 10년 지나면 그때부터 안 싸워. 키랑 민호 씨 보는 것 같아요. 키랑 민호 보는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아유. 어, 화했어. 자, 다시 듣기. 자, 과연 다시 듣기, 소중한 다시 듣기. 됐다.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쌍둥이라도 있으면 좋고 써줘 말 매트릭스처럼 복지라도 할까 날 있으면 쌍둥이랑 오 좋아 오케이 하고 계속 틀려 좋아 야 매력적이야 오케이 너무 매력적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겁니다 쌍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오케이 잘한다 쌍둥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정말 매트릭스처럼 복제라도 할까 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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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